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부터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코드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는 헬로우라고 나오고,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는 묵묵부답인, 예, 즉 성공했을 때만, 즉 if문의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실행되는 코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true일 때는 이렇게 실행되고 false일 때는 저렇게 실행되게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예제에서는 로그인에 성공하면 hello가 출력되고 로그인에 실패하면 누구세요를 의미하는 who are you가 출력되게 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제가 실행시킬 거는 이 루비를 이 대화형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거 있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그거 실행할 건데 여러분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irb 해서 실행을 시키고, 자, 여기서 제가 1 equal 두 개, 1, 이건 무슨 뜻이죠? 1과 1이 같다예요. 그러면 true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1과 1이 같다 말고 다르다 라는 것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 쓰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동등 비교 연산자의 반대, 동등하지 않은 비교 연산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앞에다가 그거는 느낌표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1과 1이 다르다 라는 뜻이에요. 1과 1은 다른가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false가 돼요. 자, 1과 2가 같다 라는 말인데 같은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돼요. 1과 2가 다르다. 자, 요거는 1과 2가 다른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true가 된다 라는 거죠. 즉, equal이 두 개 있는 것과 equal 느낌표 equal은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equal 두 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느낌표 equal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input과 real 이 두 가지의 값이 같으면 hello가 출력되죠. 그런데 만약에 real 실제 비밀번호와 입력한 비밀번호가 다르다면 puts who are you가 출력되게 하는 코드를 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일단은 지워버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을 시키면 hello가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리얼은 11인데 input도 11이니까 얘가 실행이 됐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리얼은 11이고 input도 11인데 중간에 있는 연산자는 다르다 라는 연산자인데 두 개는 같으니까 이것은 false가 되면서 얘는 실행이 안 됐던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input의 값을 제가 22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real은 real과 input은 다르죠. 그러면 이 부분은 false가 되면서 hello가 출력된다. 자, real과 input은 다르죠. 그러면 이 연산자로 인해서 얘가 true가 되면서 who are you가 출력되게 된다라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who are you가 출력이 됐습니다. 즉, input이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hello가 실행될 수도 있고 또 who are you가 실행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보다는 더 똑똑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도 만약에 입력한 값과 원래 값이 입력한 값과 다르다면 print who are you를 출력하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hello가 출력되고 만약에 input의 값을 2로 바꾸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true가 되면서 후하유가 출력되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if 문을 두 번 썼단 말이에요. 두 번의 if 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건을 비교하는 게 한 번 더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비효율적인 중복적인 코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고 물론 여기 있는 연산자는 다르지만 그리고 if 문도 또 한 번 등장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코드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의 코드죠. 자, 성공했을 때 그리고 아래쪽은 로그인에 실패했을 때의 코드입니다. 즉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코드가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은 코딩하다 보면이라는 이런 말들은 코드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코드의 양이 천 줄, 만 줄 이렇게 거대해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 코드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이것들을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이것들 간의 관계성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참인 경우와 조건이 거짓인 경우를 이 하나의 문법적인 틀로 묶어주는 그런 문법적인 이 프로그래밍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else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and, 자, 여기 있는 요것과 이 밑에 있는 거를 제가 하나로 붙여버릴 거예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and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뒤에 and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자, 다시요. 여기 있는 and와 이 두 개를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els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else로.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else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if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얘가 실행이 되고요. if 뒤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else 뒤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lse 덕분에 아까 보셨던 이 두 줄의 이 코드를 우리는 한 줄의 코드로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코드의 양도 줄고 보시는 것처럼 if와 만족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에 무언가가 껴들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법적인 구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코드의 양도 적고 그리고 어떤 버그가 끼어들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더 좋은 코드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기법이 당연히 파이썬에도 있는데요. 자, 파이썬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if 문, 예, 위에 있는 조건과 반대되는 의미의 이 조건,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똑같이 else로 채워주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후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22를 11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if 문이라고 하는 것이 else라고 하는 또 다른 문법적인 것이 부과되면서 더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if 문 자체예요. if 문만 있으면 else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lse를 쓰면 더 적은 코드로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